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설날 때 이제 그 쳐놓고를 시작을 하고, 또 이게 정규 편성이 될까, 이제, 그런 그 생각을 했었는데, 저희도 이제 뭐 방송을 여기서 뭐 10년 이상 다들 하셨으니까, 첫 녹화를 두고, 아, 이거는 정규 편성이 되겠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규 편성이 돼서 첫 녹화를 하고, 그리고,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좀 감이 있거든요. 근데, 일요일 날, 요즘에 보면 이제 뭐 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, 또 저쪽에서는 뭐 가수들 나와서 이제 뭐 1등 뭐 뽑는 뭐 프로그램들 하고 있는데, 아마 요번에 복면가왕이 일요일 날 첫 방송이 되고 2회차, 3회차 거듭할수록 아마 일요일 예능 시간대에 아마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그리고 또 저희 또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또 김성주 씨, 또 김구라 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출연자들이 좀 가수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. 근데 다른 출연자들은 아 우리가 여기 녹화하러 온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 좀 소풍 갔다 오는 느낌. 저희는 뭐 위에서 예, 재밌게 즐겁게 잘 보고 있고요. 그것이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도 반드시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. 기대들 많이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김성주입니다. 처음에 섭외 노래 바꾸는 공연을 쓰고 노래를 하는 것을 알아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편견이 없이 가수를 계속 그 상위에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고 사실 나왔는데요. 그 제가 귀가 그렇게 예리하지는 않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. 아 이거 사실 그 다음부터는 공포인 거예요. 음악하는 사람이 잘 못 맞추고 막 이렇게 막 어설픈 막 다른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또 김구라 씨가 또 질책을 상당히 많이 해주거든요. 방송 때 그래서 주눅이 좀 들고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놀란 게 아 아이돌이 이 정도로 노래 실력이 있구나를 정말 깨닫고 반성했어요. 왜냐면 보여지는 게 사실은 전부잖아요. 가수들이 요즘 특히 비주얼적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또 뭐 음악평론가나 이런 분들은 또 우려도 하시고 하는데 전혀 우려할 게 없습니다. 왜냐면 노래를 너무 잘해요. 저도 사실 놀랐어요.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멋진 가수들이 계속 또 새로운 그 평가를 또 기준을 또 받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요. 정말 숨어있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정말 실력파들이 쟁쟁한 실력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조명받고 또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.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습니다.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10년 전에 일요일 밤에서 상상 원정대라고 전 세계를 떠돌던 기억이 있는데 10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. 예. 일밤으로 제가 복귀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.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. 저희 복면가왕은 그 제작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프로그램 같습니다. 제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 보니까 영화 반치광도 있고 복면다로도 있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들어있고 도전 출입특급도 들어있고 미드 셜록 홈즈도 들어있고 굉장히 그 다양한 장르의 호랑물이 아닌가 UFC 2종 격투기 대결까지 들어있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도에 제가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한도전 식스맨에 제가 좀 제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 꿈은 과감히 이제 접고 우리 복면가왕 식스맨에 올인하겠다 이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EXID 소주입니다. 저는 우선 복면가왕이 제가 가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던 순간이어서 이렇게 정규 편성이 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제가 복면가왕을 찍었을 때는 참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정규 편성이 되고 또 다른 화를 더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
더욱더 잘 됐으면 좋겠고, 제가 이제 시청자 입장으로 한번 봤더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대중 여러분들도 복면가왕 꼭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복면가왕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